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2020년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간별 주간 운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틀 전에도 또 그런 댓글이 올랐는데요. 그 윤달 언급하시고 음력 날짜가 맞지 않다 이렇게 댓글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음력으로 보지 않고 사주는 절기로 봅니다 라고 말씀을 답글로 드렸더니 바로 그냥 삭제하고 나가셨어요.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주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예, 저희는 절기로 보고 그래서 제가 적는 이 날짜들은 양력입니다. 양력이에요. 그리고 이번부터는 반드시 자막을 이렇게 달겠습니다. 녹화를 하고 시간은 꽤 많이 걸려요. 그 녹화 준비하기까지 제가 혹시 실수한 거 없는지 또 한번 또 보기는 보는데 굉장히 이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그래도 자막을 꼭 달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그 예전에도 계셨지만 예전에는 몇 분 안 계시면 최근에 좀 늘어났어요. 이게 좀 이제 보청기를 달아야 하는 상황, 혹은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 뭐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운세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필히 다른 거 해드릴 건 없고 자막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풀 자막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일이 자동 자막 프로그램을 써도 보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원래 약속드렸던 주중 수요일 목요일 시간에는 올려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우선은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7일부터 7월 16일 정도까지 해서 이게 이제 소서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됐었고 여기가 정화가 천간에서 개미월 전체에서 이렇게 이 천간 글자가 영향을 미쳤었고요. 그리고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는 을목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부터 이제 이 구간이죠. 7월 20일 여기서부터 해서 8월 6일 7일 정도까지는 기토라고 하는 천간이 이제 힘을 발휘를 해요. 그러면 7월달 운세는 미리 다른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냥 바로 일간별로 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갑목부터죠. 갑목부터 보시면 마이크도 조금 제가 떨어져서 이야기를 할게요. 소리가 좀 왔다 갔다 한다고 댓글을 봤는데 이제 좀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해요. 소리가 들쑥날쑥하다고 제가 피드백 받았는데요. 자, 이번에도 잘 될지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우선 갑목입니다. 갑목 입장에서 봤을 때 7월 20일 월요일은 천간에 우선 비견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자는 갑목 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목욕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아주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과 말들이 펼쳐지는 날입니다. 가족 중 나와 의견이 반대되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이분들과 함께 나의 분별력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대화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어지는 날이에요. 생각을 들키는 날입니다. 그럼 이제 21일 화요일은 어떠한가 하면은 을축일인데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였습니다. 이 관대라는 것은 이제 욕심이나 의욕이 앞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환경지로 회사 동료나 아니면 이제 동업자분들의 실수 때문에 팀 전체가, 조직원들 전체가 곤란해질 수 있는 하루입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화요일은 그래서 어떤 일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22일 수요일은 병인일인데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럭지 환경에 놓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 이미 장성한 자식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자식에게 기쁜 일이 있습니다. 또 사업이나 일에서 아주 순조로운 하루가 되고요. 팀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팀 전체가
일 처리를 방해 없이 잘 해내고 팀워크가 굉장히 잘 풀리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3일입니다. 목요일이고 정묘일인데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관리를 하고 있는 아랫직원과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고 다툼수가 들어온 날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자식 때문에 놀라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24일 금요일입니다. 무진일이고요.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아버지나 또는 부인이나 또는 이제 내가 모시는 시댁 시어른들 이분들께 도움을 받거나 큰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25일 토요일은 기사일이죠. 예,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말이잖아요. 토요일이라서. 근데 외로워요. 주말이지만 외롭고 또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그 자리에 그 구성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하루이고 아버지나 내 부인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26일 일요일입니다. 경호일이고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외부 활동을 하기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날입니다. 컨디션도 너무 좋지 않고 또 육체적인 활동 에너지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갑목일간 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일간인 을목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인 을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을목일간 이제 보실 텐데요. 20일은 갑자일이죠. 자, 우선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네,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섞이지 못하고 또 외로워져요. 또 동료가 갑자기 오늘 회사를 나오지 않아서 그 사람의 부재로 인해서 모든 일이 본인에게 힘겹게 넘어올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21일은 을축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또는 가까운 지인 혹은 같이 일하시는 동업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크게 응원을 해주고 도와주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22일 수요일은 병인일인데요.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네,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오늘은 일을 하다가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들어오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이겨내실 거고 또 퇴근 전에는 웃을 수 있는 그러니까 풀린다는 거죠. 예, 결국 해결이 돼서 퇴근 전에는 최후의 승자처럼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23일 목요일은 정묘일이고요. 네,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이제 환경지로는 걸럭지 환경에 놓입니다. 현재 짝이 없는 싱글분들은 연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애는 가벼운 연애가 아니고 상대방과 제대로 또 진지하게 미래를 꿈꾸시는 연애의 시작으로 진지하게 사귀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24일 금요일은 무진일인데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연애나 일에서 개인적으로 크게 실망을 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또 상대방과 사소한 다툼수가 있기 때문에 양보와 배려가 한층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제 25일을 보겠습니다. 주말입니다. 토요일이고요. 기사일인데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편재 그리고 환경지로는 목욕지에 놓입니다. 사귀시는 연인들은 평소답지 않은 행동이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낯선 행동을 하거나 외출을 할 수 있고
나에게 뭔가 숨기는 것이 있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 이제 26일 일요일은 경호일인데요.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남자분들은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자식에게 기쁜 일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또 주말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사업하고 일해서 희망이 생기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을목일간 분들 살펴보았고요. 이제 병화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월요일은 갑자일인데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불안해질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들은 가급적이면 마음에 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도움이 되는 일만, 상황에 도움이 되는 일만 생각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요. 시시각각 이날은 약속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곧 다가올 미래가 상당히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1일 화요일은 을축일인데 정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계획대로 일처리가 잘 되고 굉장히 여유로운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상사, 내 윗사람으로부터 도움이 들어옵니다. 이제 22일 수요일은 병인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연락이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날입니다. 직장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올 수 있고 내 집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생기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를 지금 구해하시는 분들, 실업자분들, 이분들은 일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겠습니다. 취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23일 목요일은 정묘일이고요.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에서 내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감추려고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24일 금요일입니다. 무진일이고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평소보다 멀리 이동을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식을 잘못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지는 이날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중독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주말 25일 토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토요일 기사일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상당히 잘 풀립니다. 또 나에게 자식에게는 자식에게 기쁜 일이 생깁니다. 이제 26일 일요일입니다. 경호일이고요.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복권운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복권방을 다니는데 금전적으로 크게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지출도 그만큼 커질 수 있는 날입니다. 또 사귀시는 연인분들은요, 상대방의 에너지가 커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날입니다. 애인의 어떤 말과 행동에 계속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자, 병화일간 분들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일간 정화까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보겠습니다. 우선 20일 월요일은 갑자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월요일부터 아주 사소한 방해 요소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일처리에 있어서는 원활하지 못한 사건, 사고들이 빵빵빵빵 터질 수 있습니다.
이제 21일입니다. 화요일이고, 환경지, 그렇죠.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인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금전운은 이날 나쁘지 않습니다. 썩 괜찮은 날입니다. 근데 요가나 명상이라던가, 정적인 또 정신적인 이런 정적인 활동들을 하시는 것들은 아주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집중력이 강해지는 날이 됩니다. 이제 22일 수요일인데 천간에는 병인일이라서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내가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하는 날이고 혹은 주변 사람들의 이런 일적인 부분 직장에서 갑자기 이분이 부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계실 때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사기가 다운이 되고 또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어떤 빈자리, 주변 사람들의 일적인 어떤 다운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가 다 전염이 되는 날이에요. 그럼 이제 23일 목요일은 어떤 날이냐면 정묘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의 어떤 조언이나 도움을 받기는 힘들어지는 날입니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더 이상은 물이, 그쵸.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없어. 어떤 한계. 나는 물이야. 이렇게 물이라고 자포자기를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24일 금요일입니다. 무진일인데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자신의 재능으로 새로운 것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느긋하게 뒤에서 수습을 해주거나 혹은 다듬어주게 되는 날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도와주게 됩니다. 이제 25일 토요일은 기사일이고요.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기존 어떤 틀과 고정관념을 부수게 됩니다. 나 자신을 희생을 시켜서 큰 목표를 이루게 되고요. 입맛이 이날 굉장히 좋아져서 이것저것 식욕이 커지기 때문에 간식, 뭐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을 막 닥치는 대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먹는 상황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지금 현재 어떤 다이어트 하시거나 몸을 만들어야 하시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 날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26일 일요일은 경호일인데요.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기쁜 일 또 좋은 일 굉장히 많은 날이 됩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듣게 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까지 했고요. 이제 또 다음 일간 무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20일 월요일은 갑자일인데요. 예,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회사에서 사람들의 대환장 파티를 경험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부탁은 가급적이면 거절을 하시는 것이 이롭고요. 그리고 캔슬 당하는 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제대로 해서 위로 승인을 위해서 올렸는데 계속 뭔가 캔슬이 됩니다. 중간에서. 그래서 이것은 사유를 되도록 철저하게 체크를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21일 화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을축일인데 정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어제보다는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여유롭고 순조롭고 또 발전적이며 각자 노력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병인일 22일 수요일은 정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약속이나 어떤 물건에 대한 수주가 이어지고 공증을 받고 또 칭찬을 받을 일이 새로운 일들이 이어지는 즐거운 날입니다. 하는 일마다 다음 단계로 쑥쑥쑥쑥 잘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23일 목요일은 정묘일인데 정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분별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약해지는 하루입니다. 성급하게 결정을 하시거나 또 본인의 어떤 판단 미스 때문에 팀 전체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약속은 쌍방으로 체크를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24일 금요일은 무진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친구나 동업자의 실수 때문에 나까지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으로 인해서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온종일 되도록 사소한 것이 큰 일로 번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25일 토요일입니다. 기사일이고 기사일은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실수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아이디어가 자유로워지고 어떤 주제가 던져지더라도 완벽한 해결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이제 26일 일요일은 정간에 식신이 들어온 경호일이고 환경지로는 재왕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오늘은 활동을 하다가 본인이 잘 다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변에 봉사를 하고 또 베푸는 범위는 그 어느 때보다 크지만 돌아오는 보상 중 일부는 손해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더 큰 안위를 얻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는 만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무토일간은 여기까지도 했고요. 그 다음 기토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입니다. 20일 월요일은 갑자일입니다.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우선 소속 변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새 회사로 곧바로 출근을 하시거나 또는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거나 또는 전혀 같이 의지를 해왔었던 내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요. 동업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교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쭉 의지해왔었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시거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21일 화요일은 을축일인데요.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사업이나 일에서 뜻하지 않은 방해를 받게 될 수 있고 또 잘 풀리지 않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날 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일적으로 방해를 좀 많이 받습니다. 이제 22일 수요일은 병인일인데요.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에 놓입니다. 집중력과 분별력 또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 됩니다. 어려운 일을 본인이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온전히 혼자만의 힘으로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악조건의 환경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제 23일 목요일입니다. 정묘일이고 정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챙기셔야 하고 또 내가 외롭고 고독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또 좋은 일을 해주고도 주변에서 좋은 소리를 못 들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4일 금요일입니다. 무진일인데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동업자나 함께 일하고 공부하는 동료가 이날따라 의지가 많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곤란한 일을 이 가까운 사람이 쉽게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제 25일 주말 토요일입니다. 기사일이고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시원시원하다 못해서 매우 힘이 강한 하루입니다. 자칫 본인이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작은 손해를 입을 수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섭섭함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26일, 일요일은 경호일이고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평소 가고 싶었던 곳으로 멀리 나가서 바람을 쐴 수 있는 날입니다. 조용했던 사람도 크게 놀고 또 말이 많아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까지 했고요. 이제 또 다음 일간 넘어가겠습니다. 경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보겠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갑자일입니다.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환경에 놓입니다. 금전이 흩어지고 건강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활동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21일 화요일은 을축일인데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직장에서 말수가 적어지는 날입니다. 정리하고 취합하는 업무만 반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금전적으로는 아주 여유롭고 느긋하고 돈 쓸 일이 없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22일 수요일은 병인일인데요. 정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직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기존 회사를 떠나서 새로운 곳을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23일 목요일입니다. 정묘일이고 정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에 내 일을 부탁을 하거나 또는 본인이 하기 힘들어서 벅차서 도움을 구해서 처리하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24일 금요일입니다. 무진일인데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전화통화로만 대화가 오갔던 일들을 실제로 계약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말 25일 토요일은 기사일인데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새로운 연락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심지어 잘못 걸린 전화도 제법 들어오겠습니다. 스팸 설정 잘 해놓으시고요. 이제 26일 일요일은 경호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거짓말과 거짓된 태도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본인도 가식적으로 반응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식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금일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금입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인 신금 보겠습니다. 20일 월요일은 갑자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갑자일이니까 그리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연애운이나 또 인기운이 집중이 되는 날이고요. 금전적인 흐름도 좋습니다. 또 원하는 대로 본인의 활동이 아주 다양하게 펼쳐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21일 화요일은 을축일인데 정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축일은 양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일적인 활동도 만족스럽지만 또 주변에서 본인이 뭔가를 내가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기가 적합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뭔가 지금 어디 가서 이제 거래를 하시거나 또 일방적으로 어떤 부탁을 해야만 되는 상황, 내가 의리되는 입장인 경우에는 이 화요일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22일 수요일은 병인일인데 정관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스스로 또 알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게을러질 수 있고 또 무책임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의지해서는 이날 사실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을 겁니다. 이제 23일 목요일은 정묘일인데 정간에는 편관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또 새로운 일을 구하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성과도 이별운이 있어서 이날 사귀고 있는 분들에게는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24일 금요일은 무진일인데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계약이나 또 약속 이행이 틀어지거나 또 지연이 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본인의 신체적인 활동도 크게 위축이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25일 주말 토요일은 기사일인데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에 놓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계약이나 매매도 쉽게 성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약속이 취소되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26일 일요일은 경호일인데 정관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연민의 감정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을 간호를 하게 되거나 병문안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신금일간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수입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보겠습니다. 20일 월요일 갑자일입니다.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힘이 넘치는 날이고 또 식욕도 폭발합니다. 제가 최근에 식욕이 폭발한 적이 있었는데 엄청 먹어댔어요. 하루 종일. 또 간식을 먹을 일이 이날 임수일간 분들은 자꾸만 생기고 또 일뿐만 아니라 연애도 힘이 넘치고 이 파워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많이 드시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제 21일 화요일은 을축일인데 정관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도와주고 또 해결을 해주고 또 그런 뒷마무리까지 수습을 해주는 날입니다. 해결사가 됩니다. 22일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병인일이고 정관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 중에서 부인이나 아버지 또 시어른의 건강운이 떨어지고 이분들의 또 혼자 두어서는 안 되는 하루이기도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져 계신 경우 안부 전화를 꼭 해주시고 외로워하실 수 있고 또 고독할 수 있고 건강이 나쁘다는 것은 운 쪽으로도 이렇게 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좀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3일 목요일은 정묘일이고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수입이 끊어지거나 또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손님이 오지 않아서 시름이 깊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24일 금요일은 무진일인데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회사에서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난감해지고 또 곤란한 상황이지만 막상 도움받을 수 있는 통로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일 발을 동동 구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제 25일 토요일은 기사일인데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회사나 사업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은 새로운 곳을 찾게 되는 날입니다. 기존의 일터와는 작별을 하게 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이제 26일 일요일은 경호일인데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급한 약속을 하게 되시거나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큰 금액의 물건을 할부로 구매를 한다거나 혹은 너무 먼 거리로 나가야 하는 좀 부담스러운 만남이나 데이트를 진행을 하시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수일간까지 진행을 했고 이제 마지막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개수입니다. 갑자일 월요일은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일과 사업에서 상당히 유리한 날입니다. 개수일관 분들께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을 처리하시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21일 화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을축일이라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욕심이 커져서 성급해지는 날입니다. 아랫사람이나 내 자식과 다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럼 이제 22일 수요일은 병인일인데 천간에는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과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낮에 막상 비싸게 값을 치르고 샀던 물건을 주변에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날 밤에는 아니면 늦어서 어쩔 수 없이 다음날로 넘어가시게 됐다면 결국 그 물건은 환불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했던 행동을 후회하신다는 거죠. 이제 23일 목요일은 정묘일인데 정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활동이 왕성해지고 또 자영업자는 손님이 늘고 또 매출은 전날보다 껑충 뜁니다. 사람들과 연락도 늘어나서 기쁜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24일 금요일은 무진일인데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직장에서 전혀 다른 일을 배우게 되거나 아니면 다음 일을 준비하시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25일 토요일 기사일은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책임감 없이 말만 앞서는 간섭이 사방에서 들어오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시시각각 다른 요청이 들어와서 괴롭고 정신이 없어지는 날입니다. 이제 26일 일요일은 경호일인데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갑자기 인연을 끊거나 이날 차단당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거나 대답이 없는 지인의 답을 기다리는 하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갑부터 개까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가지 천간 일간별로 주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이번 주도 너무너무 제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소식 전해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 실시간 방송 때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게 매지컬 도구 타로라고 하는 카드를 샀어요.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실시간 방송 때 한번 펼쳐볼 예정이고요. 연애운이라던가 또 자시생들의 이런 또 애매한 부분들 영상으로 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할 건 되게 많아졌거든요.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 연락이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 할애를 하시는 시간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상담 강의 문의는 이 상단에 있는 연락처 쪽으로 메시지 꼭 주시고요. 영상 보시면은 그 영상 아래쪽에 상세 보기가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면 제 연락처로 볼 수 있는 그 상담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이론은 제가 창작을 한 것은 아니고요. 설진관 선생님이라고 엄청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야학신결이라는 책에 12운성에 관련된 이론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저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방송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는 분명히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공부에 뜻이 있으시면 설진관 선생님 책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사도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시간이 좀 나서 공격적으로 이제 방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어요. 근데 쉽지는 않네요. 여기저기 좀 여름이다 보니까 한 달 안에 제가 지금 방을 구해야 되는 입장이라 여러분들 응원해주세요. 좋은 집 구할 수 있도록.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가을 시작되기 전까지 꼭 제가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구해야 하고요. 아마
이사를 또 제가 하게 되면은 어쩌면 운세 이 영상을 한 한 주, 2주 정도 쉬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사를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응원해 주세요. 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또 8월이 들어오죠. 8월 영상도 후다닥 찍어서 또 올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기토일관 분들, 그렇죠, 신축년 운세 제가 지금 멈춰서 안 올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시간이 나는 대로 차근차근 또 밀린 숙제가 많은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자목 달아서 제가 또 올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도깨비불 운명 연구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조만간 이거 할게요. 이거 여러분 다음에 기다리시는데 반려동물 요거 할게요. 타로 또 뵙겠습니다.